평균 3,600원? 너무 절식하거나 다이어트 식품만 고집해서 먹으면 결국 그게 언젠간 터지잖아. 어려운 건 아닌데 귀찮은 일이잖아요. 키포인트는 식단이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단호 언니 제시예요.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다가 자연스럽게 운동량도 줄게 되고 괜히 냉장고만 열었다 닫았다 하시는 분들, 식단 관리 좀 잘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될지 감도 안 오고 양 조절도 잘 안 되시는 다이어터 분들을 위해서 같이 식단 계획을 짜보려고 해요.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식단 관리가 완전 무너지고 좀 살이 찌고 이러면서 관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완전 카오스예요. 단호샵에 들어가도 어떻게 식단을 짜야 될지 모르니까 동공지진이 왔어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오늘 원리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꼭 단호샵 식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나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음식들로 같이 한번 식단표를 짜보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만약 귀찮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했었던 식단 계획표도 같이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답은 단호가 다 정해줄게, 너는 먹기만 해 라고 해서 답정먹 10일 식단 챌린지도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오늘 소개하는 식단 노하우는 제가 임신 초기 때 먹덫을 심하게 했어요. 또 코로나 초반이랑 마침 겹쳐서 신체 활동량도 확 떨어지고 식사량은 갑자기 훅 늘어나면서 초반에만 8kg가 훅 쪄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도 산모 건강, 아이 건강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바로 영양사 선생님의 자문을 구해서 체중이 늘어나는 속도를 최대한 천천히 할 수 있는 식단을 진행을 해서 지금 거의 막달인데 2, 3kg밖에 안 쪘어요. 체중 방어로 굉장히 잘했던 식단이어서 여러분들도 체중 관리가 필요하다, 먹는 조절이 필요하다 하실 때 이 식단을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식단 짜는 노하우의 키포인트는 저당 고단백 식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절식하거나 초저칼로리의 식단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필요한 양분을 충분히 섭취를 하면서 당을 줄이고 단백질에서 에너지 섭취원을 많이 얻는 그런 식단이고요. 그냥 단순히 칼로리 계산을 해서 식사량을 조절을 하는 거랑 가장 큰 차이점은 칼로리를 조절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그 안에서 산단지, 그리고 식이섬유, 당류, 나트륨까지 우리가 이상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의 비율을 잘 따져가면서 내 몸이 필요한 양분들을 골고루 다 받을 수 있게, 그래서 과식을 하거나 음식을 먹고 나서도 뭔가 부족한데 라는 느낌이 없도록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제가 짜는 식단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식단 짜기 1단계, 하루 총 목표 칼로리 섭취량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를 설정을 하려면 우리 각자 개개인별마다 다른 현재의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칼로리 섭취량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또 이거를 계산하려면 키, 성별, 나이, 체중, 신체 활동 계수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너무 복잡해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평균적인 한국 여성의 키와 몸무게를 가진 20, 30대 여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총 칼로리량은 2,000칼로리 정도가 돼요. 근데 여기서 내가 키가 좀 더 크거나 몸무게가 덜 나가거나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활동량이 좀 많다라고 하면 필요 섭취량이 좀 더 늘어나고요. 내가 키가 작거나 체중이 덜 나가거나 요즘 소파에만 붙어있다, 진짜 활동량이 하나도 없다 이러신 분들은 요 필요량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도 이제 오차범위 안에서 한 2,000kcal 정도로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2,000kcal는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칼로리고 체중을 좀 줄여 나가야 돼 라고 할 때 하루에 몇 칼로리씩 줄여 먹어야 되냐, 이 목표를 세워야 될 텐데요. 산술적으로만 생각했을 때 1kg 감량하는데 7,200칼로리를 소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500칼로리씩 덜 먹게 되면은 일주일에 0.5kg, 한 달 후면은 2kg 정도를 감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건 실험실 안에서의 산술적인 공식이고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똑 떨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목표 섭취량의 기준을 잡는다고 생각했을 때 아까 2000에서 500을 빼서 1500 정도를 먹는 걸 목표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오차범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1300에서 한 1800 정도까지 먹는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들었을 때 지금까지 단호를 열심히 구독하신 단호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언니 근데 섭취 칼로리량을 막 계산하고 그걸 제한을 하는 게 별로 좋은 다이어트가 아니라고 단호에서 얘기하지 않았나요? 저는 칼로리를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고 단호에서 봤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은 정말 똑똑한 단호분이세요. 여기서 우리가 섭취 칼로리의 함정에 빠지
빠지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혹은 칼로리 계산기에서 나오는 음식의 칼로리가 실제로 그 음식의 칼로리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똑같은 된장찌개라도 서울에서 먹는 된장찌개랑 전주에서 먹는 된장찌개랑 칼로리나 영양 성분이나 구성 비율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각자의 소화 능력이나 신진대사에 따라서 또 흡수하는 칼로리 양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로리 총량을 제한하는 다이어트 방법은 분명히 맹점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단 짜기 첫 번째 단계에 칼로리 총량을 목표를 어느 정도 세워두는 이유는 기준을 어느 정도는 세워두고 이 안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루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는 먹어야지 내 몸에 필요한 양인지를 감을 잡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진짜 다이어트 만렙이다, 먹고 싶을 때 아무거나 먹고 배부르면 숟가락이 자동적으로 놔지고 몇 년 동안 체중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분들, 이제 다이어트를 졸업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굳이 이렇게 칼로리 총량을 따지면서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이제 막 시작을 하거나 뭘 어떻게 다이어트 식단을 해서 먹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무슨 음식을 얼마나 어떻게 얼마나 자주 먹어야 되는지 전혀 감이 안 오실 수가 있거든요. 많이 먹고 있는데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되게 적게 먹고 있는데 너무 많이 먹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식단 계획을 짤 때 내가 목표로 하는 총 칼로리 섭취량을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잡아놓고 틀 안에서 영양 구성기를 그리고 각 영양소의 양들을 목표로 삼기 위해서 그 칼로리 섭취량을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그 칼로리 양 안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 비율을 결정한다. 아까 1300에서 1800 정도를 먹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탄수화물은 이 안에서 얼마나 비율을 먹어야 돼요? 궁금하시죠? 탄수화물은 칼로리 범위 안에서 절반 정도를 탄수화물로 섭취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램수로 환산을 하면 160에서 220g 정도를 탄수화물로 드시면 되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내 체중 곱하기 1에서 1.5, 내가 운동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1을 곱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운동을 조금 하고 있다, 활동량이 좀 있다 라고 하면은 1.5를 곱해서 드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체중이 내가 60kg이다 그러면은 1.5를 곱해서 90g의 단백질을 드시면 돼요. 그러면 목표 섭취량 정해져 있고 탄수화물 얼마나 먹어야 될지, 단백질 얼마나 먹어야 될지 정해져 있으니까 지방은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방은 따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단백질이랑 탄수화물의 비율이 적절한지 요거를 이따가 체크를 해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똑똑한 단어불리니까 탄단지만 따질 게 아니라 식이섬유의 유무라든지 나트륨 함량이라든지 당류 함량도 같이 체크를 해야겠죠. 바로 3단계 넘어갑니다. 내가 실제로 먹을 식단을 구성하는 음식들의 영양소 양을 각각 써보고 다 합쳐서 2단계 때 세워놨던 탄단지 비율이랑 맞는지 체크한다. 제일 귀찮은 과정인데요. 내가 아침에 먹을 음식 종류, 점심에 먹을 음식 종류, 저녁에 먹을 음식 종류를 써보고 그 옆에 이 음식들의 칼로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당류 이런 것들의 함량들을 쭉 한번 써보는 거예요.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영양 성분표가 있어서 그걸 쓰기가 쉬우실 텐데, 가공식품이 아니라 외식 메뉴라든지 자연식품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나 칼로리 계산기 같은 곳에서 이제 검색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사실 좀 오차가 많이 발생을 하기는 해요. 어쨌든 이 과정을 제가 한번 직접 해볼게요. 저는 관리를 할 때 아침 저녁은 단호식을 먹고 점심은 제가 먹고 싶은 음식 아무거나 먹어요. 그래서 이번에 식단 관리를 할 때 저는 어떻게 먹었냐면, 아침은 바쁠 때 잘 챙겨 먹는 프로틴 브라솔 초코맛 브라운 라이스 오트랑 같이 해서 이렇게 먹었어요. 점심은 다양하게 먹을 수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점심 메뉴인 비빔밥을 넣어볼게요. 비빔밥 칼로리랑 영양성분 정보는 식약처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웬만한 한식 종류는 정보가 다 나오거든요. 여기서 참고를 했고요. 저녁은 곤약볶음밥을 좀 잘 먹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인 닭가슴살 야채 기준으로 한번 숫자를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것만 먹으면 조금 배가 고프니까 닭가슴살 미니볼 같이 넣어볼게요. 그리고 또 간식이 없으면 서운하죠. 그래서 아점 간식은 호박차, 점저 간식은 한 끼 단호박. 단호박은 포만감도 있고 둘 다 부종 관리할 때 좋으니까 간식으로 저는 많이 챙겨 먹고 있고요. 짠! 이렇게 해서 제 식단표와 그에 따른 칼로리와 영양성분들의 하루 총 섭취량이 나왔어요. 그러면 1266칼로리, 생각보다 되게 적죠? 이렇게 먹으면 배가 부를 것 같은데 은근히 좀 낮은 편이고, 이렇게 하면 탄수화물을 통해서 얻는 칼로리가 570 정도인데 절반 조금 안 돼요. 그리고 단백질이 90이 조금 넘네요. 그래서 지금 제 몸무게를 고려를 했을 때 적정한 수준이고, 근데 여기서 당류 함량이 하루 종일 먹는데 12.8g, 당은 적고 고단백인 식단이 완성이 됩니다. 언니 근데 이렇게 먹으면 칼로리가 너무 부족한데요? 아까 1300 이상을 먹어야 됐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탄수화물도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외식으로 비빔밥 먹으면 배에 뭐 감자볶음이라도 같이 먹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요 정도는 소소하게 간식 한 입, 반찬 이런 것들로도 채워지는 칼로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되게 좋은 점은 세 끼 먹고 간식까지 했는데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칼로리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먹어보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당연히 뭐 계란이라든지 두유나 닭가슴살 핫도그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가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다고 해도 전혀 우리의 목표 칼로리 섭취량에서 오버되지 않는 그런 식단이 나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식단을 지속하면서 욕구를 많이 들거나 내가 먹고 싶은 걸 억지로 참아서 폭식하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해서 너무 절식하거나 다이어트 식품만 고집해서 먹으면 결국 그게 언젠간 터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는 점심을 제가 먹고 싶은 일반식을 먹으면 폭발할 일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매일 한 끼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두 끼 단호식, 한 끼 일반식을 좀 추천을 하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당류 12.8g이라는 건데 마트에서 좀 건강식 같은 과체 주스들만 봐도 당류가 20g이 우습게 넘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만큼 음료에 들어있는 당이 되게 많은데 요 식단은 다 먹어도 12.8g 주스 한 팩에 들어있는 당류보다 적은 거죠. 이렇게 먹는다면 하루치 당류 관리를 정말 잘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 저녁만 따져봤을 때는 평균 3,600원 정도로 편의점 도시락보다 좀 저렴해서 학생분들도 다이어트 식단을 하기에 부담이 없으실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변수가 이제 점심 메뉴인데 이 점심은 우리가 항상 비빔밥을 먹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비빔밥도 사실 외식 메뉴 중에 좀 건강한 편에 속하니까 일탈을 할 때는 어떻게 될까 해서 제가 이거 대신에 식약처에서 고시한 한국 외식 메뉴 중에 가장 칼로리가 높은 돼지고기 수육을 한번 넣어볼게요. 돼지고기 수육이요 1인분 300g 기준으로 1000칼로리가 넘거든요. 이거를 제가 점심으로 먹는다 대신 아침이랑 저녁은 단호식으로 먹고 된다고 했을 때는 짠! 요런 영양 비율이 나옵니다. 근데 의외로 전체 총 칼로리 섭취량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죠. 단 수육이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품이기 때문에 하루에 먹은 탄수화물 비율이 확 줄어들고 단백질 소화지방이 확 늘어나요. 그렇지만 전체 총 칼로리 양으로 보면은 오버하지 않은 식단이 나오고요. 즉 이 말은 아침이랑 저녁을 잘 조절해서 나의 루틴으로 가져가기만 하면 점심때 좀 외식을 하거나 과식을 하게 되는 이벤트가 있더라도 원래 패턴대로만 돌아올 수 있다면 충분히 선방할 수 있다. 물론 매일매일 점심마다 수육을 먹으면 안 되겠지만 내가 수육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걸 막 꼭 참고 다이어트 할 때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가끔 수육도 즐겨주시면서 대신 아침 저녁을 단호하게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조금 더 든든한 버전의 식단을 한번 다시 짜볼까요? 저녁을 곤약불금밥 대신에 단호한 끼 도시락을 넣어볼 수도 있어요. 단호한 끼 도시락을 넣으면 짜잔 이렇게 나와요. 단호한 끼 도시락은 7가지 맛인데 이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곤드레 밥이랑 소세지 버전으로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총 칼로리량은 탄수화물이 조금 더 올라갔죠. 그래도 여전히 적은 편이고요. 이렇게 먹어보고 나서 좀 배고프다 터무니없이 적다 그러면 아침에 닭가슴살 핫도그를 추가를 해보거나 저녁에 샐러드나 야채 스틱을 추가해보거나 이렇게 다양화를 해도 전혀 부담이 없는 식단이 나와요. 또 반대의 케이스를 생각해볼게요. 언니 저는 지금 프로필 사진을 준비하고 있어요. 또는 어떤 목표가 있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식단을 관리하고 싶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일반식을 빼고 점심에 닭가슴살 도시락을 넣고 저녁에 곤약볶음밥을 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짠! 이런 표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1일 3단호식을 하시는 분들은 평소 루틴은 이렇게 가져가시되 어쩌다 내가 약속이 있거나 외식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일 때는 그냥 점심이나 저녁을 외식 메뉴로 해결을 하시고 나머지 식단은 단호식 으로 유지를 하시면 좀 더 타이트하게 칼로리 섭취량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욕구 불만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식단으로도 충분히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만 이런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제일 좋은 거는 두 끼 단호식 한 끼 먹고 싶은 거 이게 제일 저한테는 이상적이었어요. 끝! 쉽죠? 너무 제가 쉬운 거 강의하나?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렵다기보단 좀 귀찮은 과정일 수 있어요. 내가 먹을 거 다 쓴 다음에 영양 섭취량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울 수는 있는데 너무 복잡하다 하시면 그냥 제가 짠 식단 이대로 드시면 되고 단호샵 식품이 정말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자주 드시는 거 구하기가 쉬운 음식들을 이런 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식단 계획을 세워보시면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내가 평소에 이런 영양 구성 비율로 먹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먹는 총량이 생각보다 좀 부족했구나 또는 좀 과했구나 이런 거에 감을 잡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아 이것도 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식단 계획을 시뮬레이션 다양하게 하면서 언급했던 모든 식품들은 단호샵 페이지 하나에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링크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 링크를 통해서 필요한 식품들을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다 집콕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배달 음식의 유혹이 장난이 아니고 혼자서 식단 관리를 하는 게 의지가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챌린지를 준비했는데 답정멋 10일 챌린지. 딱 10일만 제가 예시로 짜드린 식단으로 혹은 직접 짜서 진행을 해도 되고 답정멋 10일 챌린지를 해시태그로 걸어서 인스타그램에 먹은 거 인증해주시고 또 내 몸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세 분을 모셔서 단오샵 상품권 10만원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어때요? 좀 더 식단 관리를 해야 될 의지가 뿜뿜 하시겠죠? 저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 식단대로 제 식이 관리하고 가끔 해시태그로 여러분들 식단일기에 놀러가서 좋아요도 남기고 해볼게요. 오늘 이렇게 개념부터 원리까지 속속들이 파고들어서 식단 계획을 같이 짜봤는데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주의사항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몸은 절대 계산기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칼로리 섭취량은 우리 몸이 살이 찌고 빠지는데 기여하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일 뿐이지 사실 신진대사 능력이나 장 건강이나 뇌 건강이나 심리 상태나 유전이나 호르몬 균형, 소화 능력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살이 찌고 빠지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루 섭취 칼로리를 정확하게 맞추는 거는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총 칼로리 섭취량을 대략적인 목표선으로 잡되 식단을 짜고 그 식단을 실제로 우리가 이행을 할 때는 칼로리는 차라리 계산을 안 하시는 편이 낫고요. 그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정신건강에 좋은 게 결국 다이어트에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결국 이렇게 칼로리 섭취량 그리고 영양 구성 비율을 잘 따져서 만든 식단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노력 중에 하나이고 이거 외에도 잘 자고 운동하고 몸을 쓰고 그리고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지 않게 하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합쳐져서 이런 집콕 시기에도 건강하게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같은 연장선상의 이야기인데 운동 병행하셔야 됩니다. 식단을 짜서 섭취 칼로리를 줄여서 살을 빼는 거는 반쪽짜리 해답이에요. 왜냐면 다음 주에 중간고사 보기 위해서 벼락치기처럼 다이어트하고 식단 관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살이 잘 찌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운동이나 신체 활동을 안 하고 섭취 칼로리만 줄여버리게 되면 몸이 소비하는 모드에서 저장하는 모드로 바뀌게 돼요. 결과적으로 살이 더 잘 찌는 체질이 되기 때문에 운동을 꾸준히 병행을 해주시면서 아까 짰던 것처럼 고단백 식단으로 근육량도 최대한 보전을 하는 방식으로 식단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운동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올인원 운동 일주일에 세 번만 해보시는 걸로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어요? 식단 계획 이제 어느 정도 혼자 짤 수 있겠다라고 감이 좀 생기셨나요? 혹시 지금 영상 보면서 나만의 식단을 짜봤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식단을 좀 자랑도 해주시고 이렇게 짜봤어요 라고 공유도 해주시면 우리 단오블리들한테 서로서로 도움도 되고 정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시 시작된 집콕 생활 좀 답답하고 무기력해지기는 하지만 건강한 음식으로 내 몸을 채우고 적당량 움직이고 잘 자고 하면서 이 시기를 잘 건강하게 이겨내봐요. 그럼 해시태그 답정말 10일 챌린지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